세종대왕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이번 전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을 소개합니다. 세종시 도치원읍에 위치한 세종문화예술회관. 이곳에선 한글날을 맞아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세종대왕과 음악, 여민락입니다. 지난 9월 3일, 올해로 4회째인 세종대왕 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배달레 작가의 개막 공연과 참여 작가와 전시 감독의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달레 작가의 개막 공연,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퍼포먼스가 끝난 후 관람객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가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개막 공연이 끝난 후 전시장으로 이동하여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환경 문제도 대두되고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 전시장에서 쓰는 것들이 사실 환경 오염이 크거든요. 다른 해외의 사례도 그렇고 런웨이를 할 때 그때 그냥 빙산에 일각을 떼운다던가 그런 식으로 문제 되는 점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이 많았는데 이번 전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것들을 줄이고 그 최소한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 준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를 기획하시고 준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너무 좋은 전시였습니다. 개막식에는 퍼포먼스도 같이 진행이 돼서 세종대왕 여민락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하는 그런 공생과 화합에 대한 어떤 공연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오늘 다른 작가 전시분들도 너무나 좋았고요. 이런 전시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세종대왕이 꿈꾸었었던 그런 세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민 사상을 우리가 오늘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배려 때문이겠죠. 이 전시장 안에서 우리는 세종대왕 시대에 꾸었던 꿈, 즉 몽유도원에서부터 그리고 민이란 어떤 존재일까, 정말 세종대왕이 사랑하셨던 그 애민은 누구일까, 이런 것을 현대적 눈으로 해석하는 데 주력한 많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대왕과 음악 여민락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10월 9일 한글날까지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을 받아 매일 2회 도슨트 프로그램도 진행하니 시간에 맞춰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각부터 디지털 미디어까지 음악을 시각예술로 풀어낸 작품을 감상하러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건 어떨까요?